선생님, 저 하나만 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기에 동국대학교 인부의 노래 캠프 소면에 참석해 주신 내빈, 아, 그리고 우리 캠프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일부 행사 진행을 맡은 고병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행사는 개회선언 캠프기 전달 국민의례하고 나서요, 교수님께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있으시겠고요, 오늘 오신 내빈들 축사를 듣고요, 공로상 수상 순서, 교수님께 드린 감사액을 낭독, 캠프가 재창, 캠프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추억의 청평호,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2부 행사는요, 아, 식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식전, 2부 식전 행사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현숙 전 회장님, 판소리, 그리고 심숙자 할인님 전통춤, 허튼춤 공연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노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향기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한 곡씩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빨리 속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빠른 듯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동국대학교 인부인 노래캠프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캠프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캠프기는 동국대학교 이 박영문 캠프 회장님께서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기 입장해 주시죠. 가운데 쓰시면 좋은데, 가운데 이쪽으로다가 가운데
촬영 시간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